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ChatGPT에서 저번 주쯤에 새로운 기능이 또 추가를 했습니다. GPT-4 플러스 요금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볼 수가 있을 건데,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까지 GPT를 이용해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물, 프로그램 코드에 대한 결과물들만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 코드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항들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물까지 여기 하나에서 다볼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뭐 PDF 파일 같은 경우도 분석도 해주고요. 또 이제 플러그인과 같이 사용을 하시면은 그 유튜브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눈으로 직접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엑셀 파일에 이제 페이커라고 하는 함수 그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약한 500개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거기는 이제 이름과 그다음에 셀러리, 그다음에 에이지 이렇게 해서 급여, 나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이 데이터를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금방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데이터를 에이지 기준으로 우리가 셀러리 급여를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 평균값들, 그걸 시각화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책에서 이런 것들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파이썬을 뭐 판다스도 배우고, 그 다음에 시각화도 배우고 하면서 이것을 열심히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까지는 이제 우리가 ChatGPT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요 사항들을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결과물을 확인을 하고요. 그걸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또 비주얼 스튜디오에 가져와서 결과물을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죠. 자, 이 데이터 제가 끌어가지고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엑셀 파일에다가 요청을 할 겁니다. 파이썬을 이용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답변이 나온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 우리 데이터 기준으로. 자, 요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의 편집 없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했더니 이제 판다스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고요. 쇼 워크 정보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파이썬 코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이것을 코드를 복사를 해 가지고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가져와서 또이 엑셀 파일들을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챗GPT에서 그 결과물까지 다 나왔습니다. 리설트 나왔고요. 그다음 어떤 방식으로 분포를 시작할 건지 알려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뭐 등을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죠. 박스 플로트 이렇게 라고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또 코딩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야,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대해서 결과물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게 이제 페이커를 이용해서 워낙 이제 그 범위들이 들쑥날쑥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좀 이게 좀 변동이 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데이터를 한다면은 아마 이제 뭐 초봉들은 이렇게 초봉들 그다음에 이제 뭐 나이대에 비해서 조금 증가하는 추세들로 나오지 않을까?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대별로 상관이 없이 굉장히 샐러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결과물들을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어떤 뭐 핸드폰을 이용해서든지 뭐를 이용해서도 그런 지하철에서 편안하게 그 결과물까지 코드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편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볼까요? 이것으로 시각화라고 해가지고 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플러스 요금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다른 신세계를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저도 한동안 플러스 요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이게 생겨가지고 다시 한번 좀 사용을 했어요. 너무나 신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저한테 또 영향을 미칠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사실요.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강의를 해야 할지, 사실 어떤 방향으로 이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할지 사실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죠. 예, 파이썬 공부하고 이런 코드들도 얻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이게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 자체에서 이제 동작을 하다가 오류가 또 가끔씩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라이벌이 문제도 있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 라이벌이를 또 다른 걸로 선택을 해가지고 또 코드를 완성을 시킵니다. 계속 코드가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에 다른 또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를 뭔가 이제 편집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또 경우 있으면은 또 잠시 토면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파이썬의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시각화하는 것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코드 인터프리터 새로 생긴 것을 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